안녕하세요, 알바왕 잡설입니다. 이번 영상의 주제는 중소기업에 가느냐 아니면 취업 준비를 더 하느냐에 관한 영상입니다. 제가 아는 지인의 사례를 들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. 그 친구는 여자분이었고 취업할 당시의 나이는 한 28살, 그리고 지방 국립대 투탑 중에 하나인 대학교를 졸업을 했고 학점도 4.3 만점에 4.0 이상인 걸로 알고 있어요. 토익도 900이 넘었고 전공은 복수전공, 영문학과랑 우리공학 복수전공 한 걸로 알고 있어요. 이런 친구가 대기업 그리고 중견기업에 서류를 많이 써서 합격률이 50%가 넘었었어요. 50% 이상이었다는 말은 확실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정말 많이 붙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. 그래서 면접도 많이 봤기 때문에 1차 면접도 잘 붙은 것도 많죠. 근데 2차랑 뭐 최종 면접에서 많이 떨어졌어요. 좀 안타깝죠. 1차에서 아예 떨어졌으면 몰라도 뭐 2차, 3차까지 가가지고 마지막에 떨어지니까 더 멘탈이 붕괴가 오죠. 그때 당시에도 이제 나이가 좀 있었으니까요. 그 친구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 잘 안 돼서 결국에는 철강 쪽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. 뭐 철강 서류 관련? 약간 그 관리 업무 쪽으로 알고 있어요. 예, 그 후에 연락을 잘 안 해봐가지고. 근데 좀 안타깝죠. 대학교도 지방 국립대 투탑 중에 하나면 솔직히 인서울 정도랑 비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학점도 좋고. 왜냐면 그동안 친구가 노력을 한 게 있으니까요. 근데 결국에 이제 중소기업에 갔고, 뭐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오히려 중소기업에 갔지만, 돈도 벌고 그래서 심리적으로 많이 나아졌다고 전해 들었습니다. 여튼 이런 상황이신 분들이 매우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개인적으로는 그 친구는 여자였지만 남자분들 또한도 마찬가지죠. 여자 나이 뭐 27, 28, 남자 나이 뭐 29 정도 되면 나이가 어느 정도 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스펙도 괜찮지만 안타깝게 뭐 최종 면접에 떨어지고 그런 상황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압박감이 너무 심해져요. 걱정도 물론 늘고, 그 다음에 부녀한테 용돈도 받아 타서 쓰기 좀 너무 미안하잖아요. 그거는 뭐 솔직히 누구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취업이 더 절실한데 차라리 그냥 중소기업에 가느냐 아니면 취준을 더 준비하냐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. 제 생각은 먼저 나이가 어리다면 취준을 더 준비하시는 게 맞고,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시다면 중소기업이라도 가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. 뭐 다른 분들은 중소기업 가지 말라, 첫 취업, 뭐 첫 단추를 잘 꿰매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제 생각은 달라요. 우선 취업 준비를 할 때는 기간을 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뭔가 1년 정도라는 기간을 정하고 그 사이에 제가 가고 싶었던 기업 있잖아요. 자기가 가고 싶었던 기업의 원서를 다 써보는 거예요. 그만큼 노력도 해야 되죠. 써보고 1년 동안 그렇게 노력을 해왔는데 그래도 안 된다면, 1년이 지났다면 자기가 가고 싶었던 기업이 아니라 현재 갈 수 있는 기업에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. 가장 큰 이유는 요즘 트렌드 자체가 생짜 신입을 뽑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. 1년 정도? 진짜 많아봐야 2년? 그러니까 이직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중고 신입으로 갈 수 있는 딱 그런 경력? 차라리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고 뭐 우리 중고신입으로 들어갈 때 이력서에 쓸 때 나는 1년 동안 뭘 했다 그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그냥 생짜신입 뭐 스펙이 아무리 좋아도 현장 실무는 절대 못 이긴다고 생각을 해요. 개인적으로 왜냐면 제가 뭐 스펙도 꾸린 것도 아니고 스펙이 있었지만 안타까운 게 합격을 못 했을 뿐이지 다른 사람들이랑 차이 날 일이 없죠. 경력을 한 1년 정도만 쌓고 중고신입으로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면 못 갔던 기업들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이번 영상 말고 다음에는 실제 사례, 중소기업에 다니다가 1년 딱 다니고 퇴사했어요. 제가 더 빨리 퇴사하긴 했지만 걔보다 퇴사한 다음에 바로 대기업에 입사한 친구가 있거든요. 그 친구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 거고요. 우선 그런 사례들이 좀 많고 기업도 그걸 좀 원해요. 왜냐면 1년이라는 시간은 솔직히 아무것도 없어요. 뭐 복사기도 다를 줄 모르고 뭐 그런 애한테 뭐 무슨 일을 맡기겠습니까.
차라리 어느 정도 기본기가 탄탄한 애들을 뽑아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가르치는 게 회사 측에서도 좀 유리한 편이기 때문에 바로 취준 준비를 더 하시는 것보단 자기가 갈수 있는 기업에 맞춰서 가서 중소기업이라도 가서 1년 정도 경력을 쌓고 중고 신입으로 더 좋은 기업으로 들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확률적으로도 그게 더 붙을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. 이상이었습니다. 알바왕 잡소리였습니다. 안녕!